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무비스 서바이벌 리그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분날이죠. 안녕하세요. 진행 박상현이고요. 제 옆에는 크리스마스를 이분날 저와 함께 보내실 두 분의 명해설가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승원 임성춘 해설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 이분날입니다. 많은 분들 와주셔서 이렇게 경기를 관람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은 분위기를 약간 좀 바꿔봤습니다. 음악부터 그리고 저희 복장의 약간 옆에 작은 부분에 등짱패가 달려 있습니다. 지난 광주 투어를 통해서 두 명의 메이저 진출자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6명의 선수가 나왔는데요. 윤종민, 박용우, 그리고 박지호, 전상우, 그리고 지난 광주 투어를 통해서 임요환, 한승엽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예. 한승엽 선수, 임요환 선수 정말 힘들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승엽 선수. 네. 지금 네. 자, 쌍타가 저희 조연트 분이신데 나오셔서 직접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 복장을 할 때는 하얀 수염까지 좀 달았으면 좋겠네. 저희 MBC 게임에서 선물을 초콜릿과 그리고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나요? 웃는 모습 보십시오. 쌍타 같지 않습니까? 네. 또 딱 맞아요. 네. 산타 그 복장 구하기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 110 이상 산타 옷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을 위해서 살을 찌웠다는 그 뿐에 네. 네. 들리고 있는데, 예. 그건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그 광주 투어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은 한승엽 선수가 5시즌 만에 MC 게임 스타리그에 올라왔죠. 네. 센 게임배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심기일전에서 그 테란대에서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는데 이제 한승엽 선수 자신의 고질병이다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초반에만 강하고 후반에 가면 갈수록 좀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잘 보완을 해서 또 성적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진영수 선수는 연습량에 연습량에 있어서 임요환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임요환 선수는 그 전날에도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연습을 거의 못했다고 할 수 있죠. 또 프로토스만을 요새 또 한창 상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요환 선수의 그 대면에 있는 그 대공이 뿜어져 나오면서부터 결국은 임요환 선수가 뭐 2대1의 그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사실 두 번째 경기도 거의 뭐 임요환 선수가 잡았던 경기 방심을 해서 패배를 했다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명의 선수가 결정이 되고 오늘 2명의 선수가 추가로 결정이 됩니다. 서바이벌 리그 봄에 시작을 해서 6차 시즌이 끝나고 저희가 가을에 7차 시즌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선수들 중에서 6명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마지막 경기인데 여기서 또 두 명의 선수가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에 어느 선수가 올라가게 될지 올라가는 선수는 분명히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서바이버 대진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조별승자 패자 조별선수 구성 방안입니다. 최종전 경기 결과 다 나왔습니다. 한승엽 선수가 마지막 광주에서 바로 경기를 펼쳐 서준 선수를 잡아내므로써 올라갔고 진영수 선수는 아쉽게도 임요환 선수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서바이버 시즌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태민 선수 그리고 송경구 선수가 오늘 추격합니다. 승자전 이주영 선수, 박주호 선수 대결에서 박주호 선수가 올라갔고 그리고 전상욱, 송경구 선수 대결에서 전상욱 선수가 송경구 선수를 잡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종전, 메이저 최종전은 박태민 선수와 그리고 신성훈 선수 그리고 송경구 선수와 김민구 선수를 펼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한승엽, 서준 선수와 진영수, 임요환 선수는 지난주에 광주 투어에서 경기를 펼쳐서 한승엽 선수가 서준 선수를 잡아내고 그리고 임요환 선수가 진영수 선수를 꺾음으로써 두 명의 선수가 메이저로 올라갈 수 있는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오늘 펼쳐지겠습니다. 박태민 대 신소명, 송경문 대 김민구. 승자는 바로 메이저로 올라가게 되고 패자는 차기 서바이버 시즌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네, 제3경기 박태민 신소명 선수는 라이드 오브 발키리즈 러시아워 2, 다크 사우론 2, 그리고 4경기 송경구 선수와 김민구 선수는 아이콘 2, 라이드 오브 발키리즈 그리고 러시아워 2에서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3전 2선 승제로 먼저 두 번의 승리를 따는 선수가 마지막으로 8차 시즌 메이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제가 중계석에 오기 전에 밖에서 많이 둘러봤는데 많은 분들이 와 주셨습니다. 이브날 되면은 뭐 우리 중계진도 뭐 별다른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중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분도 우리 아름다운 촉으로 남지 않을까요? 네, 그리 아름다워 보이진 않지만 예. 네. 어쨌든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게 기쁘긴 하네요. 경기 이 살벌한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까 우리 해설진들의 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크리스마스 때 외로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의 얼굴을 보면서 저희도 외롭거든요. 네. 동료 의식을 느끼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그다지 뭐 큰 할 일이 없으신 분은 오늘 약간의 그 음주를 하시면서 26일 날 깨어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종로에서 이 삼성동까지 오는데 한 2시간가량이 걸렸거든요. 네, 정말 지난 말투. 예, 차를 타고 오다가 도저히 막혀서 못 올 것 같아서 네. 예, 지하철로 갈아타고 왔는데도 2시간 이상이 예, 걸릴 만큼 아주 거리가 혼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날은 그냥 어디 나가지 마시고 예, 집에서 예, 이 서바이벌이고 함께 예,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멋진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죠. 첫 번째 대결을 펼칠 박태민 선수와 신수민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2분날 시작했습니다. 영업자 진행자원들의 무빙 서바이벌 리그 크리스마스 2분날에도 선수들은 정말 탈거를 경쟁시겠습니다. 먼저 박진 선수죠. 아무래도 복된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를 이기고 기분 좋게 메이저리그 티켓을 주고 네, 성탄절을 맞이하는 게 좋겠죠. 네, 박태민 선수 운영의 마술사 그리고 MC게임 무사리그에서 우승을 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서바이벌 리그에 한 시즌 더 잔류를 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네, 박태민 선수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인 거 알고 있습니다. 위에 맞상대 신소명 선수 저근에 강한 신소명 선수예요. 네, NFL에서 최은성 선수에게 지명받으면서부터 지금은 시작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신소명 선수 다른 종족 상대와는 달리 저그전에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오늘 경기를 펼치는 맵 중에 신소명과 패배했던 맵이 네. 없어요. 오로지 신소명 선수죠. 자, 신소명 선수의 화면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루피부터가 다릅니다. 박태민 선수와 신소명 선수 두 선수가 이제 맞설, 네, 맞설 첫 번째 전장이죠. 라이더 바이킹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태민 선수는 이 맵에서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죠. 최근에 이주영 선수에게 승리를 했었고 기온 토너먼트에서 박성준 선수, 키웨스팀의 박성준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또 이 신소명 선수는 1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두 선수 어떤 그 빌드를 사용할지가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두 선수는 어느 특정 그 빌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자주 번갈아가면서 사용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변은종 선수를 잡고 이 맵에서 이 변은종 선수를 잡았을 때 이 신소명 선수가 그때는 약간 그 빌드 상황에 있어서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다시 한번 또 리플레이를 살펴본 결과 그 변은종 선수가 이길 만한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저글링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패배를 했었어요. 박태민 선수는 6차 메이저 시즌 우승자입니다. 그리고 7차 시즌에 패자조 8강에서 박영욱 선수에게 패배를 해서 서바이브로 떨어졌고 이번 시즌에 본선에서 조별 풀리그를 통해서 이주영 선수에게 패배해서 조별 2위로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16강 패자전에서 삼성전자 칸의 박성준 선수를 물리치고 올라왔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주영 선수와 대결을 펼쳐서 또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박태민 선수의 지난 경기를 보니까 저그대 저그전에서 정말 힘들게 싸워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오늘 패스제 경기도 저그대 저그전입니다. 신수명 선수는 이번에 메이저에서 내려왔죠. 6차 시즌 리그 결정전에서 홍진호 선수를 누른 이력이 있습니다. 서바이버에서 메이저로 올라가서 16강에서 최현성 선수에게 패해가지고 패자조로 가서 또 변윤종 선수를 잡고 마지막에 박정기 선수에게 패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최현성 선수의 또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16강에서 최현성 선수에게 진 선수는 다시 메이저로 올라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자, 두 선수가 지금 조인을 했습니다. 박태민 선수와 신동민 선수. 그러면 과연 누가 이길지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종 메이저 결정전 이제 단 두 장 남았습니다. 두 선수 중에 한 명의 선수가 메이저로 올라가게 되고 한 명의 선수는 서바이벌에서 활동을 합니다. 박태민 선수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현재 조별 플리그에서 이주영 선수에게 패배하고 다시 한번 안가품을 타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신소명 선수가 바꾸면 돼요. 신소명 선수도 저그대 정말 강합니다. 기록을 보니까 오늘 펼쳐질 새 전장에서 패배 기록이 없습니다. 과연 박태민 선수를 계속 이길 수 있을지 두 선수의 경기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노란색이 박태민 선수입니다. 7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태민 선수의 노란색 저그 본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박태민 7시
그리고 EMS는 신소명 선수, 펜타겐 크리스탈 큐리어스의 신소명은 5시에 위치했습니다. 네. 라이더 오브 발키리즈에서 7시와 5시에 위치했다. 예, 박태민 선수는 이주영 선수를 맞아서 라이더 오브 발키리즈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요. 신소명 선수 같은 경우는 사이언 MC 게임 스타리그에서 변은정 선수를 상대로 예, 저글링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다시 그 저글링을 역전의 발판으로 삼아서 뮤탈스크로 경기를 끝내버린 그런 기록이 있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하기에는 좀 기분 좋은 예, 그런 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은정 선수가 예, 선전했었습니다. 스타일을 몇 번 시도하게 만들어 줬었죠. 저글링으로. 근데 자신의 스타일과 완성됐을 때 저글링이 아닌 그 뮤탈리스크를 택했다면은 스타일과 한참 먼저 완성된 변은정 선수였기 때문에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네, 박진우 선수, 신수명 선수 지금 들어오는 아홉 마리까지 뽑아주고 라바에서 뭔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한 11풀 정도에서 스포닝풀을 짓고 가스를 그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앞마당 쪽에다가 해처리 네, 이런 식으로 건설을 해가면서 상대방의 어떤 빠른 스포닝에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면서 앞마당까지 예, 가져가는 그런 그 딜들을 활용을 할 만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네요. 지금도 네. 네, 마찬가지고요. 네. 예, 드론까지 지금 생산을 했죠. 네. 누가 네.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박태민 선수 그리고 신수명 선수는 스포닝풀을 갔습니다. 네. 아, 지금 한 개 드론이 나왔고 오버로드 이후에 스포닝풀 박태민 선수 계속해서 드론 뽑아주고 바로 앞마당인가요? 네. 자, 스포닝풀 없고 지금 예. 드론 한 개가 앞마당 쪽으로 가서 해처리를 펼치기 직전이죠. 예. 네. 신수명 선수와 변은종 선수의 그 경기와 네. 그 경기를 예, 비교해 보자면은. 지금 위치가 바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신수명 선수가 택했던 저 앞마당 그 해처리를 7시에서 예, 지난번 변은종 선수 상대로 예, 신대공 선수가 선택을 했었고 5시 쪽이 변은종 선수가 예, 12풀 스포닝풀을 지었었거든요. 네, 하늘이 주신 소중한 선수 박태민 선수 물입니다. 물인가요? 네. 박태민 네. 선수의 그 인생 역정이 네. 그 아래쪽에 그 필름처럼 네. 네, 그 인화가 되어 있네요. 자, 박태민 선수 팬들이 지금 응원을 많이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곧 박태민 선수의 생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지금 저글링 나왔습니다. 신수명 선수 스포닝풀 가고 앞마당은 예, 지금 갔습니다. 네, 자주 보였었죠? 네. 깨스캐치를 늦추면서 앞마당을 가져가는 예. 예, 이 11에서 12풀 정도로 시작하는 그런 딜드요. 근데 이 딜드를 사용했던 선수를 대부분 졌어요. 네. 예, 이상하게 그 9드론이건 12드론이건 지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네. 하지만 신수명 선수 지금 저글링 네. 달려가고 있죠. 예, 변은정 선수와 마재현 선수의 러시아워 2 경기 최근 경기도 그랬었죠. 네. 변은정 선수는 그냥 앞마당부터 먹었고 예, 마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11풀에 앞마당을 가져가는 빌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네. 예, 결국 운영상에 앞마당이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운영상의 어떤 이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앞마당을 먼저 가져간 쪽이 좀 이득을 봤는데요. 네, 지금은 해처리. 지금 직전이죠. 자, 신수명 선수, 앞마당 쪽 해처리. 지금 박태민 선수의 해처리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수명 선수의 앞마당은 원활히 돌아갑니다. 박태민 선수의 늦은 저글링. 자, 저글링 숫자는 신수명 선수가 많죠. 예. 보통 11에서 12풀 정도로 저글링을 생산을 네. 했을 때, 네. 보통은 막히거든요. 네. 네, 11은 앞마당을 한 상대에게 막히는 게 보통인데, 약간 더 이 스포닝풀을 빨리 지웠나요? 네, 신수명 선수는 그리고 레어테크까지 가고 있고 앞마당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네요. 결국 이 앞마당, 그러니까 스포닝풀을 짓고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다가 해처리를 가져가면서 예, 상대방의 앞마당을 예, 저글링으로 노리는 이런 식의 플레이는 앞마당을 먼저 가져가고 바로 이제 그 자원 모아서 스포닝을 가져가는 상대의 저글링에 의해서 앞마당 쪽을 두드리다가 대부분 막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 자체가 신수명 선수의 저글링 타이밍 자체가 좀 빨랐네요. 네. 지금 7시에 있는 박태민 선수가 12번째 드론까지 생산을 했을 때 스포니풀이 건설되려는 그 움직임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수명 선수는 이미 스포니풀이 지워지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오버 뽑고 스포니풀 생각했던 거고 같습니다. 네. 자, 박태민 선수는 라이더 오브 발키리즈에서 1승 1패 대저그전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신수명 선수의 앞마당 돌아가기 시작하고 앞마당 쪽에 4개의 드론 네. 그리고 박태민 선수 입구 쪽을 좀 철저하게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태민 선수 본진 쪽에다가 스웨터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레어테크 완성되고 스파이어테크 타고 있는 신수명 두 선수 다 지금 스파이어를 타고 있는데 자원면에서는 지금 신수명 선수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앞마당 쪽에다가 해처리를 피고 그 다음에
앞마당이 자원이 돌아간다라는 가정하에 경기 운영을 박태민 선수가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것 자체가 지금 무산이 됐기 때문에 본진 투인이 갔지 않습니까? 네. 투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상태라면 뭐 심소명 선수가 앞마당 자원 활용을 하면서 천천히 운영을 하게 되면은 뭐 가스 싸움이라든가 앞마당 쪽에서 폐지되는 미네랄 싸움 이런 모든 면에서 뒤지지 않을 수가 있죠. 네. 박태민 선수는 저걸링까지 추가하고 네. 심소명 선수는 계속해서 막고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솔로분들이 참 많네요. 아, 산타까지. 네. 유명의 산타. 예. 아, 수염만 있으면 완벽한 산타 아닙니까? 젊은 산타로 치면 되겠죠? 네. 아, 좋아요. 김수명 선수의 스파이가 완성되기 직전 네. 조 선수가 지금 스파이어 대표는 비슷합니다. 예, 네. 저분들이 어제부터 표정이 좀 어둡더니만 네. 예, 오늘 저런 그 코스튬을 예, 생각해서 드디어의 더블링을 예, 네. 골드! 아, 더블링을 가지고 내려왔어. 심수명 선수의 더블링을 잡아줬습니다. 박수명 선수 예, 골드를 쳐놓고 있었어요. 심수명 선수가 더블링들을 네, 지금 스파이어 완성됐고 라바에서 지금 생산되기 직전. 예, 박태민 선수에게는 아주 진짜 중요한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예, 지금 저글링으로 난입을 시키면서 선수 콜로니 상대해주지 말고. 신동선도 나가서 막고 있어요. 예, 난입을 시켜주면서 결국 저글링으로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유탈트를 떠나지 못하게 한 이후에. 네. 에스커즈와 저글링, 이런 걸로 그 누적 데미지를 계속 더는 드론을 잡아줘야지만. 예. 결국 이 경기가 진퇴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박태민 선수 저글링. 계속해서 드론 잡아주고 있지만 예. 뮤탈리스트가 많이 나왔어요. 결국 이제 신서명 선수가 뮤탈리스트를 계속 띄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자원 차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저글링이 희생량이 되더라도 지금 스쿼드 이용해주면서 차게 요거 재미있어서 뮤탈리스트 가져야죠. 예. 결국 그 시간이 끌리게 되면은 앞마당 쪽에 자원이 있는 쪽이 당연히 유리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앞마당 네. 쪽에서 자원을 또 채취를 하고 있는데 그 자원링으로 한번 뚫어서 들어왔을 때 예, 결국 그걸로 그 드론을 잡는 대단한 성과를 거둬주지 못했으면은 예, 박태민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될 수밖에 없죠. 네, 박태민 선수 스쿼즈 생산해서 심수명 선수의 뮤탈리스트 시절 쥐어주고 네. 계속해서 자원링 보내면서 드론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버티고자 하는 쪽은 네. 박태민 선수거든요. 앞마당 쪽에서 게스트가 네. 될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줘야 돼요. 네, 한 개씩 한 개씩 잡아주고 있는 박태민 선수. 네. 아, 지금 앞마당 해처리 절반 이상 완성됐고요. 자, 심성훈 선수는 다시 앞마당 쪽에 드론 생산. 예, 약점이 많죠. 물론 뭐 스쿼지는 지금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때 심성훈 선수가 뮤탈리스트 어느 정도 생산하고 그리고 나머지 앞마당 쪽에 라바에서는 저글링만 꾸준히 찍어서 예, 저글링만 뮤탈리스트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상대방의 앞마당 쪽이나 본진 쪽을 공략하려고 든다면은 박태민 선수는 두 가지 다 대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데미지를 네. 아, 더 심각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앞마당 쪽에서 포스의 저글링과 스쿼즈로 방어를 하고 있는 네. 박태민 네. 선수. 스쿼즈도 많지 않고 저글링도 지금 많지 않은 상태예요. 게다가 지금 드론도 네. 네. 충분치 않은 그런 상태. 이러면은 심소명 선수는 그 뮤탈리스트와 저글링을 따로 운영을 해서 상대방의 본진이나 앞마당 쪽에 타격을 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뮤탈리스트가 나가서 네. 네, 스쿼즈의 컨트롤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저글링도 바로 출발을 해서 뮤탈리스트가 상대방 본진 쪽에서 활동을 할 때 저글링이 들어가서 앞마당을 파괴하는 이런 플레이가 돼야 예, 되면 더 좋거든요. 예. 박태민 선수 지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저글링 위주인지. 아,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의 경기는 심소명 선수가 박태민 선수를 꺾고 1세트의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아, 예. 심소명 선수의 초반에 저글링을 통해서 박태민 선수 앞마당 잡아준 이후에 뮤탈리스트로 바꾸고 박태민 선수가 마음을 쏟아지지만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경기시간 8분 57초 1세트의 승리를 챙긴 신성훈 선수 라이돌바 시리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펼치는 전장에서 패배가 없는 심수명 선수 1세트에서도 그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예. 뭐 심수명 선수 그 박태민 선수는 빠르게 앞마당을 가져가는 그런 빌드를 활용을 했고 심수명 선수는 예, 본진 안에 빠른 스포닝 그다음에 저글링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을 완벽하게 파괴를 하는 그런 성과를 예, 보는 그 순간부터 심수명 선수가 한 발짝 이상 앞서가고 있다고 보고요. 박태민 선수가 본진 트윈을 완성시킨 이후에 스파이어를 올리면서 꾸준하게 저글링을 생산을 해서 홀드가 되어 있던 심소영 선수의 저글링들을 전부 다 잡아먹고 본진 난임을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때는 이미 심소영 선수가 뮤탈스크 다수를 띄울 수 있을 만한 자원 상태가 됐었기 때문에 박태민 선수가 그걸로 타격을 주기에는 힘들었고 결국 그 상태에서 경기는 기울었다고 봅니다. 네. 네. 박태민 선수의 저글링이
막혔을 시점부터는 박재민 선수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는 저울링과 위탈리스크 어느 한쪽을 몰아서 생산하더라도 이 박재민 선수에겐 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는데 이 박재민 선수는 그때 상황에서 위탈리스크 생산하면서 네. 이 위탈리스크는 저울링과 이 상대 위탈을 함께 잡을 수 있지, 않,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늦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울링 혹은 이 스커지를 나눠서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 저울링만 생산을 하거나 이 위탈리스크 온리 이 위탈리스크만 생산을 하게 됐을 때는 자신은 그 한쪽에 맞춰지지 못한다면 절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예, 머리 아픈 상황에서 너무 쉽게 지지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1세트 경기는 심승환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2세트 경기에서 심승환 선수가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게 되면 메이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잠시 후에 1세트 경기죠. 러시아2에서 시작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